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공략할 종목들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 두 분께 여쭤볼 건데요. 먼저 이청원 차장께 여쭤볼 것이 일단 두 종목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자율주행 쪽하고 금리 인상 수혜 쪽을 보고 계시네요. 네, 사실 둘 다 참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켄트로닉스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고 내일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두 달, 석 달 거래량이 크게 실렸고 주가의 반등이 조금씩 나왔던 섹터 이 자율주행에 속한 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켐트로닉스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자율주행 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 5%에서 이제 15, 20%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였죠.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은 약 255%나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80%나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슈를 달고 있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켐트로닉스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 속한 기업들이 크게 튀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국내 증시의 시장 주도주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초 지금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그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제 눈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인데 동사 같은 경우 지난 2월 5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죠. 참고로 위아래 변동성이 20%밖에 되지가 않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위아래 20%만 넘어가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20%가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매우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그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며칠간의 주가 흐름, 특히 호가창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알 수도 있었을 건데 장 초반에 언제나 좋은 흐름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눌렸던 시점은 언제나 시장이 밀렸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종목이 단 하루도 밀렸던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시장이 잘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전 고점 수준, 지난해 9월 28,850원 이 가격대 위에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표현하기로 주가가 안착되어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내일 시초가에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약 3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는데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하실 분들은 약 5만원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함께 단기적인 측면에서 35,000원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황유석 대표님, 그럼 내일 시장에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자율주행차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가고 있고 애플카 또 역시 지금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지금 삼성이 인수하고 나서 지금 5년 만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또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올해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라는 도로 그 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이 인수한 자회사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칩셋 미디어가 모빌아이에 설계 자산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장착 카메라, 자율주행 칩 관련 그또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구글차 프로젝트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칩에 삽입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기업이라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보면 하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의 동영상 코텍 기술을 또 공급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시장에서 그 칩셋 미디어의 모기업인 텔레칩스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이제 이번 순서는 아우가 갈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매수가는 내일장에서 한번 시초가 공략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21선이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21선에 근접할 때마다 매수 기회를 충분히 줬고요.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면 5일선, 11선, 21선의 이 갭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27,750원이 상장 이후 최고가인데 이 최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 지금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의 상승이 단기 급등보다는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21선과 이 주변으로 해서 완만한 상승세, 계단식 상승세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27,750원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2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4,000원 21선 부근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는 앞으로 이제 주목하실 종목으로 이제 자율주행 섹터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 칩셋 미디어, 또 이와 더불어서 하나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또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시총 상위 정보도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시장이었는데요. 내일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학캐스터 수고하셨어요.